자, 1번. 직류분권 발전기가 전부와 운전 중에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 여러분들이, 단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단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압이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무슨 특성이라 그래? 수화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권 발전기도 수화 특성이 있어요. 가장 수화 특성이 우수한 거는 뭐였었어? 기억나? 용접기로 썼던 거. 차동, 복권. 기억나? 그 다음이 분권이야. 그 다음이 분권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차동 복권이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분권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전압이 0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답은 2번이지. 순간적으로 매우 큰 부하전력으로 좀 매우 작은 각으로 자연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분권 발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단락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은 0이 되는 거야. 자, 전압은 단락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단락됐을 때 굉장히 큰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제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 이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로 이제 순간적으로 큰 전류 흐르는 건 이해가 되지. 자, 그럼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요 자속을 누가 만드는 거죠?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거지.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E는 어떻게 배웠어? K파이 N이지. 그러면은 파이가 0이 되면은 기전력도 안 생겨서 전류도 안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잔류자속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잔류자속이 있기 때문에 파이가 0이 되지는 않아. 알아? 파이가 0이 안 되면 N이 도르면은 E는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 파이 값이 굉장히 줄겠지? 그러니까 많이 생기지는 않겠네. 그러니까 전류는 흐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특성이 얻어질 수 있는 거야. 자, 논리적으로 이해되나? 전압은 0V 맞아. 전류는 잔류자속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정답은 2번이다. 자,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노력해봐. 그러면 돼. 응? 자, 2번. 전압을 저연파로 유도하기 위한 삼상 변압기 결선법 중 3고조파 영향으로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결선법은, 자, 델타가 들어가면은 3고조파 영향 안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전선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삼고조파 영향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델타가 들어가면은 삼고조파 영향을 안 받지. 그래서 2번은 델타 들어갔고 3번도 델타 들어갔지. 4번도 델타 들어갔지. 그리고 답은 이게 삼고조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실제는 이렇게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삼건선 변압기라 그러는 거야. 삼건선 변압기. 응? 우리나라 송전설로야. 됐어?